안녕하세요. 슬기입니다. 오늘은 뭐랄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변속기를 바꿨습니다. 여기 보이는 F45A 티모터에서 나온 45A 32비트 변속기로 교체를 했어요. 그리고 이 친구는 기존에 쓰던 30A 아이콘 30A 올인원 변속기고요. 이 두 개를 똑같은 세팅이고요. 풀업도 오늘 뭐 다 새 거로 교환을 해서 한번 두 개의 비행성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려고 합니다. 한번 비교를 같이 해보시죠. 일단 어떤 느낌일지, 사실 전에 이번에 공장 갔을 때 한번 날렸는데 그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사실 비교를 못 하겠더라고요. 진동도 바람 때문에 진동이 많이 발생해서 일단 오늘 제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비교를 위해서 아이콘 30A 올인원 날려보겠습니다. 촬영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. 30A는 뭐 워낙 제가 많이 날리는 거라 특별하게 문제 없는 변속기죠. 굉장히 무난하고 30A인데도 잘 쭉쭉 잘 날려요. 그렇죠. 자, 진행을 하겠습니다. 오늘도 바람이 좀 불어요. 바람을 정면으로 하니까 진동이 일단 30A 테스트를 했고, 이번에는 F45 녀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녹화가 되고 있군요. 진행하겠습니다. 사실 티모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변속기는 사실 제가 잘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. 어떤 느낌이 나올지.
느낌이 되게 예민해요. 되게 민첩한 것 같아요. 비행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45A 암페어가 높으니까 되게 매끄러운 느낌이 나네요. 이건 약간 느낌이 그 아이폰 30A와 약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30A, 아이콘 32 같은 35A하고 약간 느낌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얘는 약간 좀 끌면서 쫙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아이콘 35A는 약간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얘는 좀 되게 남성적이네요. 움직임. 지금 뭐 볼티지를 보면은 되게 희한하게 연비도 좋은 것 같아요. 괜찮네요. 잘 받쳐줍니다. 아주 받쳐주는 것도 잘 받쳐주는 것 같고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. 이게 가격이 66,000원인가 그랬는데 45A다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일단 제가 이 변속기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게 45A 티모터 변속기는 어떤 식인지 몰랐었는데 실제로 비행을 해보니까 제가 약간 좋아하는 타입이네요. 약간 키스 변속기처럼 굉장히 좀 타이트한 느낌? 키스 사실 키스 FC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 스파르탄한 느낌 때문에 이걸 사용하거든요. 다른 FC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약간 스파르탄한 느낌이 있는데 이 변속기가 키스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키스 V1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아이콘 30A는 사실 지금 두 개를 놓고 딱 비교를 했을 때 저는 별로 스트레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45A와 같이 한번 날려보니까 30A에서 스로틀 한 70% 구간 이상에서 약간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. 근데 얘는 45A는 약간 좀 뚫리는 느낌이 있네요. 그 말은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하고 약간 좀 상반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저는 30A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틀린 건 있네요. 아멕스 2306 2500KV는 30A로 제가 봤을 때 진짜 충분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요번에 그 모터를 다 아스트로 익스트림 프로 모터로 다 바꾸다 보니까 207로 사이즈가 커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30A가 약간 부담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 45A로 한번 맛을 본 건데 만약에 아스트로 모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207 정도 한다면 45A F45A 변속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. 특히나 키스하고 같이 만약에 궁합을 맞춘다면 말이죠.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. 다른 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일단 근데 45A 이거 디자인이 정말 멋있어요. 진짜 정말 멋있게 나와서 사실 너무 흡족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디자인적으로
방열판 같이 달려 있고. 근데 단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 노란색, 요 노란색 고무링이 마음에 안 들어요. 블랙이나 붉은색이었으면 좋겠어요. 좀 저는 약간 이 노란색이 들어가면 약간 그 베타라는 베타 느낌이 약간 나거든요. 전 베타 플라이트를 별로 안 써서 그거보다는 약간 블랙이나 레드 쪽으로 그게 좀 더 이쁠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 오늘은 일단 예, F45A 티모터 변속기와 아이쿤 30A 변속기를 비교해봤고, 사실 급이 틀리긴 하죠. 30A와 45A다. 이거 세대로 따지면 한 두 세대 차이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비교를 했는데, 역시 뭐 207 모터에서는 45A 정도는 써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. 예, 이상입니다. 다음에 또 브이로그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